자,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그 바인딩 개념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용자가 개발한 소스 프로그램이 있고 이 소스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나 어셈블러에 대해서 목적 코드로 바뀌게 되죠. 이 목적 코드는 또한 기존의 시스템에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하고 즉 모듈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링커를 통해서 링키지 에디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링커를 통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모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실행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은 실제 시스템에 실행이 될때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메모리에 올리는 그 기능을 해주는 게이 로더가 기능을 하겠고요. 이때 시스템 필요한 시스템 라이브러리도 같이 로딩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로드하는 적재 시에 올라가는 메모리에 같이 올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이 밑에 보면 다이내믹 동적으로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돼서 적재가 돼서 같이 실행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다이내믹 링킹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때 실제 메모리에서 이제 그 인스트럭션, 우리가 만든 코드가 실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컴파일 타임에 바인딩 되는 것은 컴파일하는 과정에 생긴 그 주소값들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대로 실제 실행이 될 때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더나 링크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소값들이 그대로 실행 과정에 사용이 된다. 그럼 이걸 로드 타임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적재된 주소가 있을 텐데 실제 사용이 될 때는 그 주소값하고 다른 값에 해당이 되는 실제 물리 주소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실행 타임에서의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간단한 C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이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런 목적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어셈블리 코드로 바뀐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이때 사용된 printf라고 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 다른 모듈들은 얘도 이미 시스템에서 컴파일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링커를 통해 가지고 이 원래 사용자가 만든 개발한 코드와 시스템에 제공한 라이브러리 같이 링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각각을 보면 왼편에 있는 게 주소값이고요. 그 주소값에 대한 인스트럭션들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링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printf도 원래 시작 주소가 00인데 링커를 통해 가지고 메인 함수와 printf 같이 합쳐지면서 그 주소값이 이렇게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주소를 그대로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된다. 이 주소가 그대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링커나 로드 타임에 이렇게 주소가 바뀐 형태, 변환된 주소 형태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로드 타임 바인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예에서는 여기 지금 링킹된 프로그램이 여기 200번지부터 올라가게 된다라고 아니 로드된 적재되는 프로그램이 200번으로 물론 저기 16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0200으로 되어 있는 이 주소부터 올라가 된다. 그럼 여기에 다 202 0200이 플러스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메모리에 적재된 그런 주소들이 그대로 이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행 시에는 주소값들이 변하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실행 타임의 바인딩은 적재가 처음에 0800 위치에 적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얘가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다른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맨 윗부분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카운터라는 변수가 컴파일되면 0014라고 하는 주소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링커나 로드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0214 이렇게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컴파일 타임 바인딩을 사용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은 그대로 0014, 즉 처음에 컴파일한 주소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메모리에 그 위치에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로드 타임에 바인딩된 것들은 로딩 과정이나 또는 링커 과정에서 결정된 주소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링커 과정과 로더 링킹 과정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약에 0214라고 하는 주소값으로 결정이 됐다. 라고 했을 때이 값은 맨 처음에는 물론 여기 하나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0214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메모리가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그대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값이 이 프로세스가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 위치는 메모리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면 이때 변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어 있는 이 인스트럭션, 이 명령어들에서 만들어놓은 카운트에 대한 주소값은 0214로 계속 나오는데, 0214로 계속 나오는데 번역을 이 메모리 관리 유닛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물리적인 주소에 대응되는 시점은 실행 타임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주소 바인딩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실제 우리가 실행 가능한 코드상에서 결정된 주소값 우리가 소스 코드를 머신 코드로 바꿨을 때, 즉 실행 가능한 코드로 바꿨을 때 결정된 주소값들이 있을 텐데 그 주소값들이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소가 그대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로드 타임에 결정된 주소가 그대로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그 주소에 물리적인 주소에 그때그때 변환되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또 어차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는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갖다 실행할 때 CPU가 생성하는 그런 주소값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상 주소 또는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가상 주소 또는 이 논리 주소에 의해서 실제 대응이 되는 주 메모리 상에서 실제 대응이 되는 주소를 피지컬 어드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물리 주소가 있는 그 공간을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논리 주소나 물리적인 주소는 우리가 앞에서는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나 로드 타임 바인딩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주소가 대응되는 그 주소가 결정되는 시점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느냐, 링킹 타임이나 로드 타임에 결정이 되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실제 CPU가 만들어내는 그 로지컬 주소는 그대로 물리적인 주소에 대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실행 타임에 결정되는 어드레스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주소와 물리적인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관리 유닛,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상 주소를 물리적으로 대응시켜주는 하드웨어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MU의 쓰임을 보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이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프로세스의 그 시작 주소, 베이스 레지스터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그 레지스터를 릴로케이션 레지스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에 본 것처럼 CPU가 만들어내는 논리적인 주소 346이 있는데 이 346하고 이 릴로케이션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14000이라는 값을 더해서 물리적인 주소를 갖다 결정해주는 이런 간단한 구조에 있어도 이 MMU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그먼트와 페이지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때에도 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그먼트나 페이지에 따라서 그 실제 물리적인 주소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요. 요런 바뀌는 때이 MMU가 대응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execution time binding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그 오버뷰로서 다이내믹 로딩과 다이내믹 링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 왼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링크 과정에서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로드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드하는 과정에서 그때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가 표출될 때, 즉 필요할 때만 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다이내믹 로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행 코드가 사용은 되지만 같이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만 같이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그때서 그 라이브러리가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내믹 로딩입니다. 다이내믹 로딩이니까 동적으로 적재가 된다 이런 뜻이고 밑에 그림에 보면 뭐와 같이 처음에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또그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 때 이미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만들어 결합된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 형태입니다. 숫자 1과 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틴은 호출될 때까지 메모리로 올라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모리 스페이스를 갖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 라이브러리를 메모리를 가져올 거니까 이때 사용되는 로드를 릴로커터블 링킹 로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OS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메인 부분만 제가 올라오게 되고요. 메모리로 올라와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메인에서 첫 번째 시스템 라이브러리 호출이 되면 그때 이 릴로커터블 링킹 로더가 첫 번째 라이브러리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메모리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콜 2해 가지고 두 번째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 이 로더가 두 번째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된다. 즉 기본 개념은 실행 가능한 코드는 이미 같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묶여져 있는데 실제 실행할 때는 메모리에 적재돼서 올라와서 실행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올라오는 개념이 다이나믹 로딩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나믹 링킹인데요. 앞에 거하고 다이나믹 로드와 차이점만 여러분이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이 결합에 대한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이미 그 OS가 설치가 되는 과정에서 이 라이브러리가 이미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한 라이브러리들은 컴파일이나 링크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값만 이제 스터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위치값만 표시하게끔 이렇게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인 부분하고 각각 필요한 링커들이 한 위치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터브만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첫 번째 콜 스터브 1, 즉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호출이 되면 그때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메모리에 올라와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콜이 이루어지면 그때서 두 번째 시스템이 가져온 라이브러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던 다이내믹 로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 코드가 작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거는 이미 개발한 단계에서 포함이 된 거죠.
코드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static linking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static linking이 아니라 dynamic, 동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결합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